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학에는 어쩌다가 제가 이렇게 저 지난 한 2, 3년 심심치 않게 불려옵니다. 무슨 인연으로 이렇게 자꾸 끌려오는지 모르지만 오늘은 또 특별한 저 인연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제가 이제 드리고자 하는 말씀 중에 세대 갈등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이 됐는지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는 제가 5060을 붙들고 2030 앞에 무릎을 꿇리는 일을 말았습니다. 오늘 그런 얘기를 한번 여러분에게 드리고 그러면서 한번 당부의 말씀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오랫동안 전 이게 궁금했습니다. 왜 이전 세대는 다음 세대를 늘 못마땅해 할까? 그렇죠? 여러분 부모님이 지금 여러분 못마땅해 하잖아요. 야, 너 제 생각이 있는 거냐, 너? 왜 제게 헝그리 정신도 없고 말이야? 아이고, 세상 물정 모르고 무서운 줄 모르고. 근데 이게 만약에 사실이면 지금쯤 인류는 멸망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많은 세대가 거듭해왔는데 다음 세대가 이전 세대가 걱정해야 될 정도로 나쁜 거면 계속 나빠져서 지금쯤은 망했어야 되고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그래도 세대를 거듭하면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잖아요. 저는 이전 세대가 다음 세대를 걱정하고 나무라고 못마땅해하고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제 논리에 의하면 거짓 진술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늘 우리가 조금씩 나아졌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생각을 어느 날 한 3년, 4년 전에 제 마음속에서 정리를 하고 나니까 요즘 들어 솔직하게 제가 고백을 하면 제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여자대학 교수잖아요. 살기가 요즘 참 힘듭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니까 여러분이 너무 아름다워 보여요. 이렇게 남자 교수가 여자 대학에서 학생을 자꾸 이렇게 끌어안고 이러면 큰일 납니다. 자제하느라고 그랬고요. 제 생각에 저는 어느 정도 제 마음속에서는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만들어갈 세상이 우리 세대가 만든 세상보다 반드시 더 아름다워질 거다. 그건 참 스테이트먼트가 된다. 절대로 나빠질 리가 없다고 저는 이제 생각합니다. 왜? 인류의 역사가 그걸 쭉 증명해. 저는 몇 년 전에 여러분을 공감의 세대라고 한번 규정을 해봤어요. 그런 이유가 뭔가, 뭐 여러분이 안 믿으시겠지만, 저희 세대도 봉사활동합니다. 지 앞가림도 못하는 주제에 남 돕겠다고 달려가는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구석훈 박사한테는 88만원 세대니 어쩌니 야단 먹음하면서도 지꺼도 없는 주제에 남 돕겠다고 뛰어가는 여러분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겁니까?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희 세대도 그렇고 제 부모 세대는 이른바 제가 정의한다 그러면 보리고개 세대입니다. 실제로 굶어본 사람들이고요. 저는 굶어본 분들의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마치 내가 굶은 것 같은 착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제 아버지는 저한테 뭐 늘 하시던 말씀이 아버지는 사과 괴짝으로 퍼놓고 공부를 했다. 사과 괴짝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저희 세대까지는 어떻게 살아야 했느냐 하면 눈앞에 뭐가 보이면 일단 내가 거머쥐어야 합니다. 그걸 내가 쥐지 않으면 잘못하면 내가 죽을 수 있다는 강박관념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 쥐니 어느 날 야, 내가 너무 많이 쥐었나? 이제 조금 꺼내 놓을까 말까 뭐 이걸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관찰한 여러분은 쥐기 전에 나눌 줄 알더라고요.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저한테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인류의 역사를 통틀어서 그 많은 성현들이, 그 많은 우리의 지도자들이 한결같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남을 배려하라. 남과 함께
깊게 가자. 강연 잘 들으셨나요? 그럼 이제 교수님께 질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75%가 비정규직이라고 하는데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비정규직이라면 사실 이게 직장에서 바뀌는 상황이니까 충분히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같은 상황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들이 어떤 생물학의 분야에서도 그런 비슷한 현상들이 있었거나 그런 공통의 문제가 공통의 경쟁이 과잉되었을 때 그것을 지혜롭게 해결했었던 그런 과거가 있었는데 경영학의 그 대가였던 피로 드라커 선생님 뭐 우리나라에 워낙 유명했고 그분의 책이 많이 번역이 돼 있는데 그분이 이게 좀 위험한 얘기를 해서 아마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21세기에는 비정규직이 더 좋은 거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일이 있는 곳으로 막 돌아다녀야 되는데 정규직에 묶이면 못 가요. 그래서 모두가 비정규직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돌아다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국내에서 정규직으로 가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는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어쩌면 우리는 시대의 흐름을 거꾸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거는 그 국가가 아니면 국가들이 비정규직으로 살아도 되게끔 제도를 만들어 준다는 전제하에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처럼 비정규직은 완전히 그 시큐리티가 전혀 없는 그런 게 아니라 비정규직으로 살아도 웬만한 그런 시큐리티는 다 보장이 돼 있고 돌아다닐 수 있는 자유도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멋진 비정규직의 얘기인 거죠.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문과생이 문과 지식을 습득하는 거는 반대의 경우보다 훨씬 수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중전공을 하더라도 제가 문과에 가면 입학점 받는 거는 뻔한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문과생 입장에서 어떻게 그런 문과 통솔을 작동을 해야 할지 그런 가만히 있으십니까? 네, 단계가 있어요. 어느 거 먼저 해야 되느냐를 만약에 해야 된다 그러면 입과 공부를 먼저 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차피 글은 배워서 초등학교부터 쭉 해오는 게 대부분이 인문학이잖아요. 그러면서 고등학교와 대학 그 정도 시간 틈에는 이과 공부를 해보는 게 훨씬 유리한 거죠. 우리 좀 날이 갈수록 각 분야가 전문화돼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상학탑 내에서 학문 내 분과 간의 장벽이 점점 공고해지는 상황에 대한 교수님의 견해가 궁금합니다. 가르치고 다른 과하고 뭐 하고 이런 게 자유로워지면 대학에서 통섭도 융합도 훨씬 쉬울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우리나라의 대학들은 대학이 나서서 너희랑 둘이 융합해봐. 그래갖고 억지로 융합을 시켜놓고 막 하라 그러는데 그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교수 스스로, 학생 스스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쉬운 얘기는 아닐 겁니다. 질문은요. 환경 문제에 있어서 리더십이 중요한지 아니면 대중의 참여가 중요한지를 묻는데 만약에 그 위를 따질 수가 없다면 둘은 어떻게 상호작용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저는 솔직하게 리더라는 거에 대해서 약간 회의가 있는 사람이고요. 누구의 한 사람의 카리스마로 왜 카리스마랑 리더랑 그렇게 꼭 같이 다녀야 되나 리더는 꼭 카리스마가 있어야 되나 그거보다는 자발적으로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구도를 만들어내는 게 훨씬 더 좋은 거 아닌가. 그래서 억지로 답을 하라 그러면 저는 대중이 더 힘이 있어야 된다. 알겠습니다. 네. 근데 그게 그 사람이 주장하는 것은 인간이 어떤 정말 이기성이라는 것이 유전자에 의해서 발현되기 때문에 어떤 품질을 못한다는 그런 어떤 관점이었는데 그렇게 이기적인 것만 발현되면 인간 사회가 그렇게 많이 혼란일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렇게 선천적으로 그렇게 풀로 되어 있는 그런 이기적인 분명을 깨고 어떻게 사람들이 이타적인 분명을 어떻게 좀 발현을 시킬 건지에 대한 우리 철도 학생수가 중간에
분명히 한 줄 정도는 또 얘기를 했고요. 그 유전자의 폭력에 거스를 수 있는 게 우리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한번 했고요. 왜냐하면 유전자가 우리에게 무슨 짓을 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차렸기 때문에 그걸 뒤집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전제를 하나 깔아놨고요. 그 이기적 유전자의 개념은 이기적이지만 이기적인 게 결과적으로는 이타적인 결과를 낳는다는 걸 설명한 책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기적인 거를 버리고 이타적인 거를 되려고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확실하게 이기적이면 이타적이 될 수 있어요. 오늘 혹시 제 얘기를 듣고 딱 한 분이라도 제 강의를 듣기 전보다 조금 나아진 상황이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바람 하나로 오늘 사실 저 이렇게 온 거거든요. 근데 그게 저는 그걸 절대로 제가 이타적인 생각하고 왔다고 저는 생각 안 해요. 제가 좋아서 온 거죠. 그렇게 하고 싶은 제 자신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제가 온 거잖아요. 이게 바로 이기적 유전자가 결과적으로는 이타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일이 된다는 거를 얘기하는 거죠. 조금 더 읽으시면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